아니 아직 안 데워진 거 아니야? 어 뜨겁네. 잘 구워 먹어라. 나랑 계란찜이랑 된장찜이랑 파부침이랑 동생이랑. 사고 싶어. 봐봐. 아니 봐보라. 이거 구부려진 거랑 얘랑 얘는 어때? 머리 카드지가 진짜 예뻐. 그치? 심지어 써. 근데 너무 예뻐. 시키고 하면은 지금 나는 향보다 훨씬 더 진하게. 아 진짜요? 네. 아, 냄새 너무 좋다. 우리 나중에 이사 가면 있으면 좋겠다. 통이랑 유리 빨대를 구매했어요.
오늘은 블랙코브라 측에서 광고를 주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제가 평소에도 관심이 많던 전기 충격기인데요. 언박싱부터 해보겠습니다. 박스부터 고급스러움이 느껴졌는데요. 부직포 안에는 전기 충격기를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죽 케이스가 들어있었어요. 케이스가 생각보다 고급스러워서 놀랐는데 주가 고리가 있어서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가방끈에 걸어서 사용했습니다. 본품은 생각보다 작다고 느꼈는데 덕분에 작은 가방에도 잘 들어갔더라고요. 배터리를 넣는 방식으로 사용해서 충전을 안 해도 된다는 점이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배터리마저 고급스럽더라고요. 일단 커버를 벗겨주고 언으로 돌려준 다음에 그다음에 푸시를 누르면 됩니다.
코딩으로 만든 거야? 아. 이거 만들었어. 엄청 기네. 아, 기귀엽잖아.